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환입니다. 잠이 덜겠다. 잠이 오늘은 카페에서 요청이 있었던 미샤의 신상 엠퍼펙트 블랑 비비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슬슬 되면서 브랜드들에서 이런 신상 베이스 제품들을 되게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얘도 요즘 되게 핫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얘는 요청이 있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뷰티 유튜버 중에 유트루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이 추천해주시는 제품들이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번에 요거를 또 추천해주시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저도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유튜버분들이 비비크림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점들을 많이 개선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지. 오늘 적나라하게 리뷰를 해보고 추천을 드릴 만한 제품인지, 드린다면 좀 어떤 분들한테 드릴 만한 제품인지 그런 걸 좀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샤가 워낙에 좀 비비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 기본적으로 일단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미샤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모던하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일단 되게 마음에 들고, 컬러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사실 다른 비비크림 대비해서는 선택권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지만 남자분들이 쓰실만한 25호 이상의 컬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제가 쓸 거는 21호 바닐라 컬러를 구매를 했고, 그래도 좀 다른 거랑 컬러 비교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23호 샌드 컬러도 구매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컬러는 어떡하지? 바로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텍스처는 약간 흐른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꾸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일반적인 비비크림 하면 떠오르는 그런 텍스처고요. 일단 한쪽은 그냥 비비크림스럽게 손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1호 바닐라 컬러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은 핑크빛이 살짝 느껴지는 좀 화사한 컬러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눈이 살짝 또 자고 일어난 것처럼 좀 붓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원래 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촬영 준비를 하고 11시 정도 점심을 일찍 먹고 찍어야겠다 하고 새우 파스타를 해먹었어요 집에서. 근데 갑자기 알러지가 막 얼굴에, 저 원래 새우 진짜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근데 막 알러지가 엄청나가지고 좀 TMI긴 한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TMI 방출하면서 반쪽을 다 발라줬는데 진짜 커버력은, 저 이거 뭐예요? 천 뭐야 이거? 사실 예전에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조금 스킨케어적인 느낌이 같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입자의 밀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력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보습을 같이 가져가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유분감이 느껴지는 이런 게 또 비비크림의 특성이라면 특성일 텐데, 커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살짝 잡티들이 비쳐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커버력 너무 없는 비비크림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커버력이 좀 더 느껴지긴 하네요. 피부 톤 정리는 깔끔하게 해주는 뭐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괜찮은 거는 손으로 발랐는데도 뭔가 모공 부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굉장히 그냥 매끄러운 표현이 됐다는 거. 그 텍스처가 유분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뭐 과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하도 막 글로우한 걸 많이 써가지고 좀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막 컬러감이 다 묻어나고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글로우 촉촉 이런 비비크림 제형들보다는 조금 쫀쫀에 가까운 뭔가 촉촉과 매트의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반대쪽은 퍼플을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손으로 하는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비크림 제형인 만큼 발림성이 좀 괜찮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쑥쑥 발라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커버력이 사실 막 엄청 높은 그런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퍼프로 했을 때 이게 너무 얇게 발려버려서 보정효과가 좀 많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확실히 퍼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퍼프가 유수분을 빨아먹으면서 조금 더 매트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손으로 바른 쪽은 살짝 광이 그래도 살짝 올라오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매트하게 피부에 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첫인상은 꽤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또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났을 때 이게 톤이 어두워지는 다크닝 현상, 그리고 아무래도 유분감이 좀 많은 텍스처다 보니까 좀 지속력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되는데 몇 시간 후에 들어와서 그런 거를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시간을 안 찍었더라고요. 한 5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크닝이 거의 없어요. 톤이 아까 처음 썼을 때랑 진짜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지속력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당겨보면은 코 옆에 지금 살짝 이렇게 몽글몽글 끼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외에는 뭐 각질 부각이나 시간 지나면서 모공이 부각되는 이런 것도 없고 유지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총평을 하자면 일단 획기가 돌지 않는 컬러감이나 뭐 너무 유분기가 과하지 않은 그런 텍스처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커버력이 사실 높진 않지만 뭐 이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지속력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주름 끼임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코옆 끼임이나 주름 끼임이 좀 자주 발생해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조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정가 2만원인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 만원 초반대에 끊어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추천인지 아닌지 어쩌라는 건지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